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풍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내용은 창원 중동 유니시티 3단지의 35B타입의 중층 매물 마피 2천만 원에 나와 있는 아주 급매물입니다. 초급매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같이 보시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약표입니다. 요약표를 보시면요. 중동 유니시티 35B타입의 중층 매물이 되겠고요. 계약금 20% 잔압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대출이 되어 있고요. 에어컨이 두 개가 옵션으로 들어간 거 요거 체크하시고요. 마피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마피 프리미엄 2천만. 이분 그 분양권 가지고 계신 분이 납부하신 금액에서 2천만 원을 빼고 돌려받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같이 보시는데요. 먼저 단지 배치도를 같이 보시죠. 단지 배치도입니다. 이게 중동 유니시티 3단지의 단지 배치도인데요. 간략하게 특징들을 좀 짚어볼게요. 3단지인 1465세대입니다. 1465세대고요. 그리고 주출입구는요, 4단지와 맞은편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부출입구는 오른쪽 우측편, 단지 우측편에 위치를 하고요. 그리고 한 방향으로 보고 있는, 남향으로만 보고 있는 동은 여기 301동, 302동, 303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5평형은 여기 두 개의 동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30평형은 1, 2라인 해서 남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평형은 남서향으로만 되어 있는데 모두 중앙공원 뷰를 보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위치 짚어드릴게요. 오늘 매물은 여기 310동 매물이 되겠습니다. 310동 중앙에 있는 동이고요. B타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쪽 시야각도 이렇게 돌려보면요. 네. 앞쪽으로 전망이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해서 이 건물과 건물 동 사이로 전망이 조금 확보가 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층수가 또 저층은 완전 저층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전망이나 채광까지는 확보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동이다 보니까 3단지의 커뮤니티 시설들이 바로 아래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주차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셔서 바로 이동을 하시면서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든 이동하시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까지 보유 중에 있으니까 함께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마피가 2천만 원이라는 거, 요거가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자, 층수 보겠습니다. 층수 보시면 310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호 라인이니까요. 2호 라인이니까 제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 보시면 중층 매물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평면도 보겠습니다. B타입 아까 설명을 드린 게 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B타입이 지금 여기 3단지의 B타입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거실 방향입니다. 거실의 주방향이 남서향이고요. 현관 입구 쪽으로 들어오시면 두 개의 방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방향은 남동향이에요. 그리고 안방도 남서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해가 일단 동쪽에서 이렇게 뜨면 이렇게 해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넘어가겠죠. 넘어가면 오전에 해가 떠서 오후에 해가 질 때까지 해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남향 같으면 골고루 이렇게 들어오지만 남동이니까 더 일찍 햇살이 들어와서 더 늦게까지 햇살이 있는 여기 그 거실 옆쪽에 창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창이 하나 더 있어서 요거까지 다 계산을 하면 어떻게든 해는 햇살은 하루 종일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본건 우리 세대를 인수한다는 전제하에 분양권 인수한다는 전제하에 얼마가 납부되어 있고 또 우리가 얼마를 납부를 하면 본권을 인수받을 수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릴게요. 자, B타입이고요. 기준층 이상이니까요. 자, 얼마 들어가 있냐. 일단 20%가 잔압이 되어 있으시니까요. 계산을 해볼까요? 9,200이죠. 9,268만원. 네, 9,268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9,268만원. 자, 그리고요, 9,268만원에다가 확장비하고 조금씩만 더 해볼게요. 9,268만원에 되겠네요. 149만원이 더 들어가 있어요. 149만원. 자, 이거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네, 9,417만원.
6,417만 원이 일단 납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9,417만 원에 더해볼까요? 여건이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부분 선택이 되겠고요. 여기가 되겠네요. 34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34만 원. 네. 나머지 옵션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빼고요. 그러면 얼마냐? 9,451만 원이네요. 9,451만 원이 일단 납부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2천만 원을 마피라고 하니까 여기 2천을 빼보겠습니다. 2천만 원을 빼볼게요. 자, 그러면 7,451만 원. 네. 7,451만 원만 지불을 하시면 본 매물 인수가 가능하겠습니다. 7,451만 원. 자, 그리고요. 현장 사진입니다. 저희가 2월 2일 날 촬영을 했던 현장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쪽이 3단지죠. 3단지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 310동 매물이에요. 아직까지 한 10여 층 이상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조금 더 올라와야지 될 것 같아요. 3단지.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런 중동 유니시티 저희가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많이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쁘게 만들어서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또 포장을 이쁘게 해서 또 여러 좋은 분 찾아드리고요. 또 좋은 매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접수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창원 김해 부동산 전문 네이버 카페 발품 부동산 TV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발품부동산 TV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영상을 모아 보실 수 있는 TV 채널 그리고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TV 채널 같은 경우는 구독 신청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 구독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카페는 가입해 주시면 창원 김해에 있는 모든 부동산 정보들, 아파트 분양 정보, 분양권 매물 거래, 아파트 시세, 그리고 오피스텔, 상가, 분양 정보든 어떤 정보든 저희가 지역의 부동산 정보들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입하셔가지고 또 좋은 정보들 있으면 같이 공유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창원 중동 유니시티 금매물 마이피 2천만 원에 35B타입 3단지 매물 중층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품부동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